많이들 사잖아요. 많이 사죠. 저 같은 경우는 길목을 끄더라도 네. 깜빡하고 또 노트를 못 살 때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가끔 건너뛰어서 한 번씩 사기도 하는데. 네. 근데 안 돼요. 안 될 수 있죠. 네. 왜 안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꿈이라는 거는 크기가 있어요. 크기. 뭐 좋은 꿈도 당연히 크기가 있겠죠. 이 정도면 빅사이즈다. 아주 그냥 크게 좋게 되는 그런 꿈이 있고 아주 작은 꿈인데도 그게 길목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데 어떤 꿈을 꾸면 되냐.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똥 꿈을 꾸거나 조상님이 나타나거나 그랬을 때 노트를 사면은 확률적으로 많이 높아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꿈에 까치가 짖는 거예요. 까치. 까치는 원래 길조잖아요. 까치가 짖었는데 그거를 보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꿈이니까 노트 한번 사봐?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같은 그 날아다니는 거라도 용을 봤어요. 용. 대가리가 있다만 용이 막 나한테 막 안겨가지고 막 부근 붙고 그러면 당연히 노트 안 사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용 꿈도 두 종류가 있어요. 중세시대 날아다니는 그 드래곤 하고 그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그 왜 그 용 있잖아요. 약간 종자가 틀려요. 드래곤은 공룡에 가깝고 용은 정말 뭔가 신비스럽고 환상적이에요. 근데 같은 용 꿈인데 만약에 그 드래곤 중세시대 나타나는 그런 용을 봤다. 그거는 로또 사봐야 안 돼요. 왜? 한국인 정서에 맞는 게 용이고 아시아에 맞는 게 용이고고 그건 안 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유럽에서 지금 만약에 미국이나 아니면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사람인데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용꿈 우리나라 아시아 그 용이 아니라 드래곤을 봤어. 이 사람 사셔야 됩니다. 왜? 아시안이 아니잖아요. 자기네 유럽 민족의 그 용인데 드래곤이잖아요. 근데 유럽에선 드래곤은 사실은 어떻게 말하냐면 흉하다. 안 좋다. 그렇게 봐서 로또가 안 될 것 같잖아요. 용은 용이에요. 짝퉁용이 아니라 단지 모양이 틀린 용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평상시 때의 그런 용도 만약에 드래곤이 만약에 날아다니는 꿈에 노트를 사도 되는데 유럽인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땅을 기고 있다. 그건 흉몽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해도 드래곤 꿨었을 때 날아다니는 것 샀을 때 용을 했을 때 이거는 노트를 사야 되지 아무나 노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향이나 사람에 따라서 그 꿈에 따라서 노트를 사게 됐었을 때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벼락담이었습니다. 벼락담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